수련학생들이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그린 건 안 잊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한번 본 것도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못 봐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선생님 영상 말고 인터넷에 좋은 거 참 많이 나와요. 또 보면서 기억에 두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수업할 때 그걸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지, 자기 거에다가. 그러면서 잘 읽게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 오동도 잡았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그래도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어둠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중간 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둠을 먼저 잡았으면은 나중에 밝으면 칠하면서 중간 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양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밝은 데부터 들어가면 자꾸 파야 돼, 묘사를 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너무 파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두운 데를 먼저 해놓는다는 거는 끝을 정해놓는 거거든. 네, 맞아요. 여기가 끝이야. 딱 저는 본인이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 안배하기도 좋고, 어디서 끝내야 될지도 명확히 알고. 오염도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노란색부터 그리는 겁니다. 스케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깔로 스케치를 하는 거야. 형태를 뜨는 거지, 그걸 기타 형태를.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강약 조절도 하고 일정 부분 생략도 해 가면서 자기가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그리는 게 좋겠고. 와, 선생님 진짜 잘 그리신다. 선생님 저거 대박이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새 한 마리씩 그려볼까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왔던 기법이라든가 좀 실험적인 시도를 해본다든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